세무법인 다솔의 안순암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특히 세 부담이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재산세의 개편안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세제실장님 얘기로는 금년도에는 아마 재산세 개편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가격은 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세제는 새로 계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은 일단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그런 방향 같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렇게 가야 세제가 안정된 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분들은 지금 다주택자들인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그 중과세에서 피하는 것,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탈출구가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애국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투기꾼, 이렇게 이혼화될 수 있을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리가 세제 혜택을 명확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혼란이 지금도 많이 있고 특히 소득세법상 요건과 세제 혜택,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과 세제 혜택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들만 혼란이 온 것이 아니라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마저도 지금 헷갈려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관련법을 세 군데 두고 있습니다. 세 군데 두고 있는데 그 관련법 중에서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5년도에 이제 입법이 돼가지고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또 하나는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이 또 있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입법 취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혜택도 달리 주어지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일 텐데 세제 혜택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세법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세법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하고 준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이 법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입법 취지가 이거는 공급 확대 있어요. 공급 확대. 그래서 이거는 건설업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한테 혜택을 주게 한 법이고요. 소득세법은 다주택 중과세 규정. 중과세를 배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입법 자체가.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려고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각각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이걸 전제로 보셔서 가지고 해당 요건을 보시고 세제 혜택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법은 그래서 원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여섯 가지를 규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 대한 자격 제한, 그다음에 분양 전환 의무, 그다음에 담보권 설정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제한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 딱 두 가지 제한만 두고 있습니다. 뭐냐? 의무 임대 기간. 의무 임대 기간은 단기는 4년. 그다음에 준공공 8년. 요거를 지켜라. 그다음에 1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상한율이 있는데 요걸 5% 지켜라.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집이 몇 평짜리든 얼마짜리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대신 우리 소득세법은 중과세를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하되 소득세법에 맞는 규정을 추가로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임대기간이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신 요 5% 상한선을 지킬 필요 없다. 규모는 건설의 경우는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만 매입의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가액만 지키면 됩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짜리면 괜찮다. 예. 그래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과세를 배제해 주겠다. 중과세 배제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입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규정이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두 가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하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를 확대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양도소득세 자체를 바로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장특공제 규정은 종전에 있었던 규정이고 양도세 감면 규정은 2015년도에 신설해서 올해까지만 적용합니다. 2018년 말까지만 적용한다. 요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죠. 대신 여기는 모두 의무임대기간이 8년입니다. 8년. 네. 준공공임대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고 양도세 감면 갖기 위해서는 10년까지 있어라. 예. 아까 소득세법에서는 여기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쓰고 있는 5% 상한율을 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은 5% 상한율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5% 상한율을 지키라.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소득세법은 규모는 상관없지만 가액이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액은 또 상관없어요. 규모만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야 된다. 예. 규모 이하. 이런 조건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걸 한눈에 보셔도 알겠죠? 예.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기간과 인상률, 상한율 5%만 두고 있고 규모나 가액 같은 제한을 하나도 안 두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5년 이상을 해야 되고 장기임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6억 3억 이하짜리만 해라. 조세특례제한법은 장특공제와 양도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의무기간이 예, 장특공제는 8년 이상 양도세 감면 규정에서는 10년 이상을 해야 되고 임대료 상한율 1년 상한율 5%를 지켜야 되고 가액은 상관없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만 된다. 예, 이 조건이어야 된다는 것을 구분을 이해를 첫째 하셔야 되고요. 네. 대신 여기 소득세법에서 말하면 5년 이상 장기사업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임대주택법은 4년과 8년짜리밖에 없는데 5년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예, 요거는 4년짜리 단기를 해서 5년을 채워도 되고 준공공 8년짜리를 해서 5년을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4월 1일부터는 요게 8년으로 바뀌었죠. 예, 준공공으로 바뀌어서 임대기간이 늘어나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세법상 지금 말씀드린 예, 감면 혜택인데 세제 혜택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과세 배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인 혜택이 또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요. 제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기 임대사업자로 10채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요건은 여기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양도하는 집은 거주 주권을 2년 거주 2년 지켰어야 돼.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한 것만 비과세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소득세법상 등록돼 있는 이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양도하는 집은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걸 일반인들이 잘못 알아시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만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양도하는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 때 또 나왔습니다만 소득세법상 중과세 배제 주택이 되어 있는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도 예, 합산 배제예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기 때문에 이게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 세 가지 혜택을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지금 말씀드린 중과배제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만약에 6억 원 이하면 당연히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받겠죠. 6억 원 이하하고 3억 원 이하면, 즉 가액 기준에 합당하면 소득세법 세제 혜택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6억 원을 초과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강남권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이런 주택이겠죠. 이런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은 혜택 받을 수 있을지라도 소득세법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소득세법도 같은 혜택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신다. 그건 아니다. 명확히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지금 말씀드린 중과 배제주택, 그 다음에 1세대주택, 거주주택에서 제외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장기임대사업자는 3월 말까지는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줘야 되고, 예, 4월 1일 임대 등록한 분들은 8년 이상 의무기간을 지켜야만이 된다, 요건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액기준을 적용하는데, 예,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의 공시가격이겠죠. 이거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된다. 규모는 안 따진다. 예, 이렇게 세 가지 혜택을 다 주면서 추가적인 혜택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예, 소득세법상, 예, 소득세 감면 규정을 받게 되는데요. 소득세를 감면적 규정을 받을 때는 6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만은, 예, 그때는 단기로 했으면은 30%, 장기로 했으면 75%까지 세제 혜택을 또 받아요.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네. 소득세 혜택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6년 이상을 임대를 주면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추가로 받게 돼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럼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냐? 예, 6년 되면은 공제율이 2% 추가돼요. 그래서 7년은 4%, 9년은 8%, 10년 이상이면은 10%를 더 추가로 하니까 결국 10년 이상에 대한 주택이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10%가 추가되니까 어떻게 되죠? 40%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예. 그 외에도 취득세나 재산세 혜택도 또 받습니다만은 그거는 미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포함하면 여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지금 말씀드린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낼 때 30% 75%까지 감면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또 10% 추가 공제된다. 요 다섯 가지가 핵심적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중과세가 배제되고 있다. 요 규정은 이 장기임대사업자를 팔 때는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맞지만 대신 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장기임대사업자 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이 중과배제 주택은 지만 중과세를 안 받는 뿐이지 다른 주택수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두 채를 중과 대상 주택을 팔 때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집이 또 세 채가 있다. 예.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 두 채에다가 장기 임대 사업자 주택이 세 채라면 이 사람은 중과 대상 주택이 두 채. 이걸 빼고 두 채만 계산할 거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채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때는 포함해서 다섯 채로 계산된다. 즉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걸 팔 때 중과세를 안 받는다는 뜻이지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친다. 요걸 꼭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양도하는 집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좀 핵심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여러 차례 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걸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자 이거는 거주주택이어야 되겠죠. 먼저 파는 것은 이거는 임대 1 두 번째가 임대 2라고 그러면 예. 자 거주주택을 파고 난 다음에 이제 임대 1이 거주주택으로 바뀌겠죠. 예 그때 그러면 이 임대 1은 비과세를 보유기간에 발생한 요 전체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거주 1주택을 갖고 있는 이 기간에 발생한 예,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 집이 이렇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치면
예, 즉 거주 1주택 갖고 있었던 이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못 받고 거주주택을 팔고 난 다음에 발생한 양도차익 이것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어떤 것을 비과세를 먼저 받을 것인지 핵심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비과세를 받아야 돼요. 요게 양도차익이 1억이고 여기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양도차익이 3억이라면 요 1억을 비과세 받고 3억을 비과세 못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거주주택 요거는 내가 비과세를 안 받아버리고 3억짜리를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팁 하나.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돼서 선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임대주택 그 자체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양도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무조건 장기임대사업자로만 등록할 것이 아니라 요것까지 따져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지금 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관련해서 핵심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규정이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규정이 먼저 신설됐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다시 추가로 2015년부터 신설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둘다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예, 상환율 5%를 지키면서 의무기간은 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되는 것은 8년, 그다음에 100% 감면되는 것은 10년 의무기간을 지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 현행에서는 8년짜리는 50%, 예, 그다음에 10년 이상 했으면 7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부터 이건 더 확대해 가지고 8년 이상만 돼도 예, 10%를 받을 수 있도록 예,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이 10년짜리는 지금 금년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주의할 사항은 이거는 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이에요. 예,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것은 등록기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3개월 이내 등록을 했을 때만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놓쳐버리면 다시 이쪽은 받을 수 있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의문점이 그러면 내가 한 3년 5년 갖고 있다가 이번 회사 준공금 등록을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등록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8년 이상 10년 이상 됐으면 보유기간 전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공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요건이 충족된 것들은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거나 양도세 감면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소득세법상 예, 장기 임대사업자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든 모두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구청하고 세무서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예. 요 구청에는 임대 등록이고요.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이겠죠. 네.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우리 세법상의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 요건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법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요건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 지금 제가 민간 임대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이고, 그다음에 조세특막, 조특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이 있는데, 첫째, 인상률, 예, 임대료 인상률 5%를 준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민간 임대주택은 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신 소득세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상한율을 안 지키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요건에 취소가 돼버리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임대료 상한율을 지킬 때에 이 기준 금액이 어떤 기준 금액을 갖고 하느냐 이 말인데요. 이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임대를 해다가 등록을 중간했어요. 어떤 분은 등록을 먼저 해놓고 임대가 안 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임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는 선등록 후 임대고요. 여기는 선임대 후 등록이겠죠. 그럴 때에 임대 기준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삼을 것이냐, 즉, 요금으로 삼을 것이냐, 예, 다시 재등록한 기간으로 등록으로 삼을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개시와 등록일 중
예, 등록일 중 늦은 날 거, 늦은 날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 등록은 등록이 될 것이고, 예, 아니, 후 등록은 등록이 될 것이고, 선 등록은 임대 개시가 될 테니까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서 임대가 시작돼가지고 갱신이 됐으면 이 갱신된 기준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겁니다. 예, 그 말이니까. 그래서 미리서 임대를 등록을 주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10% 인정, 10%를 하는 것은 임대 등록 후 최초, 임대 등록 후 최초, 예, 임대가 된 것들, 최초 등록, 최초 계약이죠. 최초 계약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 소득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조특법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임대에서 준공 임대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기에서 준공공으로 다 전환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민간임대법은 100%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50%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 여기도 50%밖에 인정 안 해주고, 그것도 5년까지만 해줘요. 5년. 예. 5년까지밖에 안 해준다. 예.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소득세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임대기간 규정이 없고, 자동으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100%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거는, 예.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은 50%만 인정을 해주고, 5년간만 상한선을 지켜준다. 그 다음에 매수자 승계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임대를 주다가 내가 임대를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네. 그랬을 때는 민간임대주택법은 매수자가 승계를 하면 오케이. 예, 근데 우리 소득세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별로 따지기 때문에 승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거를 앞에 것과 뒤에 것이 통산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민간임대주택은 통산이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통산이 된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구청에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냐? 예. 여기는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예, 필수요건은 아니고 등록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입장인데 소득세법이나 우리말은 조특법은 반드시 등록을 하는 경우만 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임대기간을 못 지켰으면 어떡할까요? 예, 민간임대주택법은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대신 소득세법이나 조특법은 세제 혜택을 안 줄 뿐입니다. 혹시 받은 것이 있다면 추징을 하겠죠. 예, 지금까지 예,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소득세법상 혜택과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조특법상 혜택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상 혜택의 요건과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 요건 중에 가액기준과 규모기준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혜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꼭 좀 요건을 예, 이해를 하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예,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이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사례들, 세입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그 소지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OX 퀴즈 형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상가와 주택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연체 기간이 차이가 있죠.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이렇게 개월수를 계산을 할 때요. 누적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3개월이라고 하면은 뭐 1, 2, 3, 4월이 있다고 할 때 1월 달 차임은 뭐 냈는데 2월 달 차임은 내지 않고 다시 3월 달에 내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내지 않고 그다음에 5월에 가서 다시 한번 내지 않고 누적해서 X자가 이제 3개가 내지 않은 달이 3개가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불법이다.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오게 된 이 전차인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계를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대인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차인이 있겠죠.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뭐 비슷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의 아주 일정 부분, 소부분을 전대차를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싫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뭐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생각보다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이 파손 또는 고장 났을 경우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가 뭐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흔히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부담을 하고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O, X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이냐 혹은 전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일 경우에는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 파손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애초부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권한도 따르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가 임차인이 최초의 6개월로 계약을 하더라도 5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O일까요? X일까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 계약 기간이 1년이죠. 그래서 최초에 6개월로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1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1년씩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년까지 총 5년간의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내가 한 6달쯤 후에 내가 직접 그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생각인데 그 비어있는 기간이 아까워서 잠시만 이 상가를 이용할 세입자를 구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조금은 아쉽지만 공실로 놔두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자동으로 승계가 되고 있죠. 그 기존의 임대차 조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문장인데요. O일까요? X일까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사유로 들어서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 매수를 한 그러니까 임대인은 기존의 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를 한다는 것뿐이지 이 기존의 세입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제도를 세입자 입장에서 악용을 할 소지가 있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위장해서 실제 세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왔다가 그것을 이유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뭐 안전하겠다. 내가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새로운 계약자가 매수를 해갔는데 기존의 세입자가 나 임대인 마음대로 바꿔버렸으니까 이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신규 분양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로부터 임대인 변경의 동의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다라든지 문서화 해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세입자에게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세입자가 나갈 수 있다. 세입자가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계약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겠죠. 계약 갱신이 되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3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세입자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3개월이고 상가의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3개월이 경과하면 세입자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개월 연체한 상가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지한 이후부터는 월세를 받을 수 없다. 3개월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해지를 할 수가 있죠. 해지를 통지했을 때 그때부터는 월세를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X가 되겠죠. X입니다.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월세는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의미로 계속해서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차권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임차권, 앞에서 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뭐 은행에서 가압류를 했을 때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죠.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철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에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 건축물의 위험 혹은 뭐 멸실에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법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뭐 재개발의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 철거라든지 재건축의 시기와 기간을 먼저 통지를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만료 시까지 현재 임차인이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임대인은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적극적인 의미로
뭐 내가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많겠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또 풀어나가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일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제가 지난달 공개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편안하게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지 아낌없이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심 노후를 위한 돈 버는 임대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실속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교대역 1번 출구 부동산 전문가 옆에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남의 대표적인 두 곳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기 좋은 두 곳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죠. 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 실면적이 넓은 트름이죠. 13평입니다. 이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논현동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개요를 살펴볼까요? 9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13.9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13평을 꽉 채우는 42.90제곱미터입니다.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두 개의 방과 욕실,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서 전망 좋은 4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그 조감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건물 한 동 그리고 전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좀 특이한 점, 필로티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입지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노선, 9호선이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북단에는 7호선, 그리고 남단에는 강남의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노선이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선을 관통하는 분당선이 남북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죠. 이 분당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으로부터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고개 돌려서 보시면 삼성동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지가 나타나고 있죠.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삼성동으로 바뀝니다. 논현동에 위치해 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 그로 인한 토지시세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엑스, 뭐 한눈에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대기업 사옥들, 그리고 청담동의 명품 거리, 상권도 발달한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관공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삼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여타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이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1도 정도 온도가 낮고요. 또 여름이 일찍 끝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 시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자, 이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된 이후의 모습,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국제기로 복합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논현동 주택이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그러한 영향이 논현동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정릉역, 강남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면서 과거의 2종일반주거지를 3종일반주거지로 대거 종상향시키는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들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논현동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좀 일찍이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을 무언가 사두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뭐 삼성동만 바라보고 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삼성동의 시세를 한번 보실까요? 아, 실제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19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이네요. 전용 면적이 48.89제곱미터, 한 뭐 15평 정도 되겠죠. 그렇게 넓지 않은 구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억 500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체결이 됐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대지가 좀 큽니다. 거의 한 13평, 14평 정도 됩니다. 환산을 해보시면은 토지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의 토지 한 평당 거래가가 6천만 원. 근데 사실은 6천만 원을 줘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토지 시세 상승이 논현동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고 그리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든 삼성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확장되고 있는 논현동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매물의 그 지어진 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동 그리고 두동으로 이루어진 그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실제 공사를 완료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지어놓은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놓은 모습이 되겠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 거실과 그리고 방, 뭐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또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전세 투자 시 약 6,50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이고 전세 평균가액이 3억 3,100만 원. 내 돈 실투자금은 한 6,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룸의 실면적이 13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투룸이고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동의 영향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천에 13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말 뭐 몇 년 전만 해도 운 좋으면 강남 투룸 뭐 2천만 원에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2, 3년 후가 되면은 1억을 갖고 있어도 강남 투룸에 투자하는 것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자본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강남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자, 위치를 먼저 볼까요?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환승역이죠. 양재역에서 도보 약 7, 8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19.34제곱미터, 거의 뭐 6평에 가깝죠. 실상 면적 역시 넓습니다. 12평을 확실히 넘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개의 방과 그리고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층 중에 오늘 가장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안정적인 층, 3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하기에 그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그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또 강남대로에 포진해 있는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대지 지분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주변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그대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양재역 GTX 개통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대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들어선 이 대기업 사옥들, 빌딩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 바로 내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양재역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이 양재역에서 약 7, 8분 거리에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쪽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우성 레미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변에 대규모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토지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될 그 예정지,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굉장히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양재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죠.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GTX.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 뭐 아파트 재건축까지 주변이 개발 압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볼까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GTX C 노선입니다. 전체 GTX 노선 중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노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 지구단위 계획,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상업지의 개발, 앞서서 이 논현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변의 상업지가 개발이 되면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주거지까지 그 여파가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차대한 그리고 장기적인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내 눈으로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사례입니다. 보스턴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은 그 공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하로 고속도로를 철거를 하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후의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도로는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고 모두 지하로 들어갔겠죠. 그 위에는 녹지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자유롭게 연결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상업시설들, 고층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땅의 가치가 이전 대비 몇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서초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 도로가 지하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녹지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 주변부가 개발됐을 때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택지에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 방, 거실, 방의 3베이 구조이면서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길가 쪽으로 표시해드린 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지어놓은 이 잘 갖추어진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12월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자동 세탁기 또 에어컨까지 필수 옵션 빠짐없이 다 제공이 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투자금 먼저 보시면 약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금액이죠. 이 자녀 증여 시에 증여세를 물지 않은 5천만 원. 전 매매 금액이 3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1,500만 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내외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도 3천에 120에서 1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 이용하셨을 때 1억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 투룸에 1억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소자본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강남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보시면은 전용 면적 30.1제곱미터, 2016년에 준공된 꽤 신축 다세대 주택이죠. 2018년 2월, 올 2월에 4억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3억 6,500만 원,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두 곳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어디에, 뭐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를 소개를 해드린 것인데요.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안심 노후를 위한 돈 버는 임대 사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드릴 수 있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1번 출구에 있는 이 부동산 전문가 협회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